설교에 앞서 우리 이제 인터넷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첫 예배가 1월 7일인데요. 1월 7일부터 우리 구로로 성전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 이제 구로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홍제동 프로슈코마이 교회는 구로동 프로슈코마이 교회로 이전을 합니다. 주소는 요 아래 동영상 아래에 이제 기록해 놓겠습니다. 주소를 보시고 1월 첫 주부터 새해 첫 출발부터 프로슈코마이와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에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 되지 말라와 선생 많이 되지 말라와. 무슨 차이가 있죠? 번역을 보더라도 선생 다음 폴로스 많다란 뜻과 그 다음에 선생이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뭐 우리말 순서들은 그렇게 되지만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그냥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죠. 그런데 선생 되지 말라와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선생 되지 말라는 아예 선생 되지 말라는 뜻이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선생은 되되 선생 짓거리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에 담겨져 있는 선생 많이 되지 말라, 폴루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이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니고요. 또 지금 그리스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 그런 헬라어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사실은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헬라어로 말을 했는지 아람어로 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히브리어로 했는지. 이것을 그냥 헬라어로 기록해서 신약 성경으로 내려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2000년 전 당시에 야고보 사도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공동체만 좀알 뿐이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잘 모른다. 다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선생은 되긴 되되 선생 짓을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선생 짓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주범이 뭐냐면 3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선생된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선생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 선생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잘 보시면 내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와 이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 형제들 이렇게 말을 할때 이럴 때는 야고보의 친형제를 말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공동체죠. 친형제라면은 예수한테 하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할 때는 야고보 사도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분들은 상황이 어떻죠? 박해를 받고 있었죠.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AD 300년 동안 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형제들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들이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이에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2절과 9절 사이에 이런 짓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선생은 하되 선생 많이 되지 마. 번역이 말이 이게 비문이거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정확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직역해 놓은 거예요. 선생 많이 되지 마.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긴 하되 많이 하지 마. 많이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절과 9절 사이에 선생된 자의 가장 큰그 나쁜 모습으로 주범으로 뭘 지적합니까? 예? 자, 뭐를 주범으로 지적하냐면요. 자, 입에 재갈 물린다. 3절. 그 다음에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3절. 입에 재갈 물린다. 그 다음에 5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다음에 6절. 혀는 곧 불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전부 지금 우리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요. 저 종교인들 얘기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지금 야고보는 아예 적대적인 어떤 그 종교인들이나 난 크리스찬들에게 말을 한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우리들이 선생짓 많이 하게 되는, 아니, 선생 많이 하는, 정확하게 그냥 선생 많이 하는, 이런 짓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혀가 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전부 혀다. 혀다. 이 혀로 9절에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고 10절에 한 입에서 그러니까 혀가 어디에 담겨 있어? 입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한 입에서 혀 결국에는 혀가 담겨 있는 입 이게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란 얘기예요. 말. 그러니까 이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지 말라 뭘 하지 마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만 딱 들으면 말 조심해야 되겠네, 입 조심해야 되겠네, 혓바닥을 꽁꽁 묶어놔야 되겠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왔죠.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종교가 가르치는 건말 조심하라고. 너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다 한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결국에는 말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밖에 있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들은 말 조심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우리라는 우리라는 공동체에 지금 해당되는 게 요게 우리예요. 요게 우리인데 우리라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 조심해. 그럼 밖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가 안된 너희들은 어떻게 그 이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혓바닥만 잘 묶어놓고 입조심만 하고 말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입조심을 늘 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또 최영희 성도를 한번 울렸어요. 이천에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림동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한 거고 혼자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집에 왔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왜 풀어졌냐면은 보일러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풀어졌어요.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뭐 이러시고
보일러 기적을 오늘 아침에도 또 체험을 했어요. 참, 저부터도 이 입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이나 입술이나 혓바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근본인 11절에 나오면,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샘의 문제죠, 샘. 최고의 문제는, 이게 샘의 문제인데, 샘. 근데 이 샘을 우리는 그냥 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샘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샘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딱 바꾸면 너무 쉬워요. 마음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단말이 나오고 쓴말이 나오겠느냐? 단말은, 이 단물과 쓴물은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이 나오죠. 단물과 쓴물이 드디어 광야로 건너온,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출애굽을 하신 그 백성님들께서 드디어 넘어오긴 했는데, 이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금, 은, 태물은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이웃집에 가서, 너, 니네 집에 금반지 몇개 있지? 니네 집에 너 금목걸이 몇개 있고, 니네 집에 저 금고 속에 금덩어리 몇개 있지? 그거 다 내놔. 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왔어요. 안 줘? 안 주면 니네 10가지 체험했지? 응. 니네 아들, 장자, 뭐, 니네 짐승의 첫 것들은 다 죽는 거 맞지? 안 주면 어떻게 됐는지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면서 줬어요. 안 주면 센탁 간다? 응? 안 주면 센탁 가. 10원짜리 하나 나올 때마다 니네 금동전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씩 맞아. 하나님이 때릴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는 챙겼어요? 금은 보석은 챙겼는데, 진짜 필요한 걸안 챙겼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였죠? 진짜 필요한 게 물은 안 챙겨요. 자기네들은 광야라는 상황을 전제를 안 하고 금만 가지고 가면 다사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는 이마트도 없고요. 뭐 코스트코도 없고 광야에 가면 구멍가게도 없어요. 물사 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애굽에는 코스트코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요새 이마트 트레이더? 예. 엄청 크더라고요. 예, 요새 우리 집이 추워가지고 날마다 거기로 출퇴근합니다. 따뜻한데 거기 옆에 식당가 앉아 있고. 그런데 광야에 나가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 은, 동의 가치, 보석의 가치는 알았지만 진짜 중요한 물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훌러덩 넘어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금이 떨어지겠습니까? 물이 떨어지겠습니까? 물이 떨어지죠.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금이 아니고 물이 돼버린 거예요. 없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있을 땐 모른다니까요. 없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우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진우가 제 곁을 떠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옆에 없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제게는 이 마음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있을 때좀 알아둘 걸, 있을 때좀 알아줄 걸, 있을 때 나눌 걸. 지금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탁 부딪힌 게 금만 있으면 살줄 알았더니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무엇에 부닥침이죠? 가치관이 부닥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부닥친 거예요. 광야라는 상황은요, 금덩어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죠. 결국에는 금덩어리가 쓸모가 없어졌어요. 금, 뭐, 바꿔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금 가지고 바꿔먹으려고 그래도 슈퍼마켓 하나가 없다니까요? 동네 구멍가게도 없고, 코스트코도 없어요. 옷가게도 없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금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그금 가지고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 되니까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술술 나와요. 금이 술술 나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근데 그거를 금송아지 만들 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금을 어떻게 했어요? 몽땅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채먹여버렸어. 매가라, 씨. 니네들이 먹을 걸안 먹고 엉뚱한 걸 먹어서 그러니까 진짜 엉뚱한 거 한번 니네들이 만든 거 먹어봐라 하고 그냥 금가루를 엄청 먹여버렸어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은 똥을 싸면 황금 똥을 싸는 거지, 진짜. 그때 그 광야에 그 사람들이 똥싼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그것만 다 수거해도 송아리, 금송아지 한 마리 나올 거예요. 예? 나중에는 그 금이 얼마나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금송아지 만들고도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금은 보석들이. 그 금은 보석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아, 성막 지었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덩어리 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그러면 줄까요? 황금 송아지 만들 땐 자기네들이 자발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막 꺼냈어요. 황금 송아지를, 아니, 금을 막 꺼냈어요. 그런데 성막 짓는다고 금을 내놓으라고 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달라고 그러면 줘요? 사람 심리는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막 꺼내서 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놓으니까 어떤 작전을 썼어요? 금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의 가치를, 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집 짓고, 땅 사고, 먹을 것 사고, 옷 사고,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기왕이면은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고, 자기의 노후 보장하고, 노후 보험 들어놓고, 여기에 돈을 다 쓰고 있었어요. 금을 다 비축하고 있었어요. 비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몇년 동안 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먹을 것다 줘. 집은 그냥 천막으로. 야, 전부 다 똑같이. 자, 이제부터 텐트 치기 시작하면 텐트 치고. 자, 이제 장막을 걷어라 그러면 탁 걷고. 뭐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금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금만큼 무거운 게 어디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그 금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씨, 이거 왜 들고 나왔지? 아, 필요가 없네. 진짜 필요가 없네. 그냥 버려버릴까? 그때쯤에 모세의 입으로 장막을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을 내놔라. 이러니까 그냥 잘 됐다 하고 무거워서 괴로웠는데 게다가 이 쓰임새가 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쓰여진다니까 잘 됐다 하고 다 꺼내놓은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금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성전 지을 때 금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게임이 안 되죠. 성전 지을 때 훨씬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데입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데예요, 광야는. 우리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물을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물 부족 사건 아니에요. 금덩어리는 남아 돌아요. 넘쳐요, 막. 금덩어리는 넘쳐나요. 금덩어리는 넘쳐나는데 문제는 진짜 생명에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물은 있었죠. 근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을 다시 번역하면 독극물이죠.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사건은 뭐였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 마시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 금보다 귀한 게 물이구나. 근데 그 물이라는 게 제가 전에는 그 물을 이렇게 설교를 했죠. 물은 말씀이다. 죽이는 말씀과 살리는 말씀이다 했는데 다시 또 들어가니까요. 지금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그 물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십니다, 선포. 저팬좀 꺼줘도 되는데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곳이 이 광야야.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주신 만나로 먹고 살고 있고 메추라기로 먹고 살고 있고 물 부족하면 물이 밥안성에서 물이 나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손만 들고 있으면 적군이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체험은 무엇으로 체험했냐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는 그 사건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 사건을 그 가치관이 바뀌는 그 결정적인 매개체를 뭐로 설명했냐면 쓴물과 단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로 설명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쓴물과 단물 사건은 결국엔 마음, 이 마음을 바꾸시겠다라는 아버지의 굳은 의지를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이렇게 굳은 의지를 표현하셨을 때이 마음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 없이 마음을 무조건 바꾸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마음을 바꿔. 마음을 좀 착하게 먹으라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어. 전부 뭐로 바꾸려고 그래, 마음을? 착하게. 착하게. 우리 형님들 언어로 있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형님들 언어로 착하게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착하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 착하게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뭐든지 뭘 이렇게 근본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보면은 전부 다 뭐로 돌아가요? 착하게로 다 바뀌어요. 착하게. 모든 기준이 착하게. 이 착하게는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아, 그럼요. 선악 지식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많이 하지 마라. 선생 많이 되지 마라라고 했어요. 요 1절에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제가 많이. 선생 이만이 되지 마라는 아니네.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는 아예 되지 말라는 거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선생은 하긴 하되 어떤 선생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선생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이 두 가지 선생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생은 딱두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줘요. 뭘 가르치는 선생이 있냐면 생명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고요. 선악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뭘 가르치는 선생은 되지 말라는 뜻인가요? 예, 우리 프로슈크마이는 수준이 올라와서 바로 나오죠. 선악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이 되지 마라. 근데 생명을 가르치는 선생은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3장 1절이.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비문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생명은 뭐고 선악 지식은 뭐냐 이거죠. 창세기를 돌아가서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지금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는 강조가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에게 했을까요?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그 사람이 누구죠? 15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쵸?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 자, 8절에 나와요.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그럼 8절에 그 지으신 사람 누구예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된그 사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 이걸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대로 하면 아담. 아담이에요. 그러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아담 옆에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순서대로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와는 언제 만드냐면은, 2장 21절에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즉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면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자, 남자. 이 남자에게 한 말이에요. 아담. 17절은 반드시는 누구에게 했냐면은 남자에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똑같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2장 17절에 나오지만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2절에 여자가 얘기했어요. 여자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죠? 뱀에게. 성경에 이 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뉘앙스로 쓰여져요. 그런데 고대의 자료들을 보면요, 이 뱀은 창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그전 세계 자기네들의 그 창업신화, 건국신화 이런 걸 보면은 뱀이 반드시 다 관련돼 있어요. 제가 고막리 복음학교 때 설명 많이 했어요. 동영상 자료까지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있잖아요. 왜 뱀이 이렇게 다 들어갔을까? 모든 민족의 모든 국가의 건국신화의 태초의 신화에 보면 뱀이 다 들어가 있고 뱀을 멸시를 안 했어요. 오히려 뱀을 숭상했다니까요. 뱀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언할 때 어디다 히포크라테스 선언할 때그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뱀 그려졌어요. 뱀두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 들고.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렇게 쓰고 있던 그 황금 면류관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 이 햇살같이 이렇게 짝대기가 쫙쫙쫙쫙 그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탕카멘 뭐 왕에 보면은 얼굴이고, 요게 얼굴이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전부 다뱀 대가리예요. 뱀이다. 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혜거나 신이 되거나 능력이 될수 있고요.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뱀은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뱀에게 누가 뱀에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그러면 선악과와 뱀이 더 밀접할까요? 선악과와 여자가 더 밀접할까요? 지금 3장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예? 여자가 아니고 뱀이죠, 뱀. 뱀이 지금 따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창세기 3장 2절과 3절만 보면은 지금 요 장면은 누가 선악과하고 선악과를 잘 알고 있었고 누가 선악과를 그 효능을 잘 체험을 하고 있었을까요? 뱀이었죠. 그 여자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체험을 안한 사람이에요. 선악과 체험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악 체험을 아직 안 한? 그럼 선악 체험을 안 했으면 둘 중에 하나죠. 인간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선악 지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있고요. 생명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여자 속에는 뭐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3장 2절과 3절을 잘 보면은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제가 했으니까 쭉 지우고 쭉 지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얘도 좀 빼내고 왜냐면 좀 멀리 가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요. 무턱대고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선악 지식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능력을 알고 이것을 권유하고 있는 주체는 뱀이에요. 여자는 요때까지만 해도 선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선악 지식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문장이 대표적으로 오역입니다. 오역.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단어가 지금 요 단어가 어디 이게 무트예요. 무트인데 이 무트라는 단어가 어디서도 쓰여졌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도 쓰여졌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3절과 4절에서도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마우스가 멋대로 움직이네. 창세기 3장 3절과 4절에서도 쓰여졌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무트가 17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번역됐는데 3장 3절에서는 그냥 죽을까로 번역을 했어요. 아니 왜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해? 정녕 죽는다라고 번역한 거 진짜 죽는다는 얘기고 죽을까는 퀘스천 딱 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완전히 약화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려면 둘다 똑같이 번역해야 되지 않아요? 여자가 말할 때 3장 3절에 이렇게 말을 번역을 이렇게 이게 2장 17절의 기준에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아니고요 우리가라요 우리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요거 때문에 요 3장 3절에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까지 욕먹고 살아요. 요렇게 의심한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이 여자로 인해서 들어왔다고 막 이래 그냥 바울이 살짝 교정해 줬어요. 여자 때문이 아니고 아담 첫 번째 아담 때문이라고 살짝 교정을 해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 인식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장 17절과 3장 3절에 이 문법이 보면은 있잖아요. 이제 문법을 요게 그 2장 17절의 문법은 어떻게 됐냐면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요 문법이 동사, 칼동사,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예요.
그럼 2인칭 단수는 누구에게 얘기한 걸까요? 남자,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장 3절에서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문법이 잘 보세요. 살짝 달라져요. 동사, 칼동사, 미완료, 남성, 2인칭, 복수가 돼버려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로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어. 우리는 죽는다니까. 그러면 2장 2절이 진짜 반드시가 맞을까요? 3장 3절에 번역한 이 뉘앙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맞을까요? 둘다 따라가려면은 요렇게 따라가야죠. 반드시 죽어. 근데 죽는데 2장 17절에서는 누구만 죽어요? 남자만 죽어. 근데 3장 3절에서는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의 진위는 누가 알수 있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 본문 주고 읽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 당시에 기록했던 그 고대 히브리어를 썼던 그 기록의 저자처럼 완벽하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 완벽하게 해석 못해요. 이미 지금 히브리어는 다시 만들어진 언어예요. 1800년도에 다시 랍비에 의해서 사장됐어. 다 잊어버렸어.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성경에 이게 글자만 남아 있었어요. 이걸 다시 만든 히브리어고, 요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지금 성경의 원문은 안타깝게도 누구도 이 뉘앙스를 몰라요. 어떤 뉘앙스를 모르냐면, 정령이 맞냐?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가 맞냐? 이 뉘앙스를 모르지만, 제가 임의로 이 17절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해보면,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복수니까 우리는 죽어. 이 반드시 우리는 죽어라는 이 말씀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하고 있는 얘기예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반드시 우리가 선생이 되면은 죽는다니까? 어떤 선생이 되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제 이 여자가 아른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 미완료니까 완료가 안된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든지 반드시 죽어. 미완료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죽어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 여자가? 선악과를 품고 있는 생명. 그냥 생명 가득한 존재예요, 좌우지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두 개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생명은 안 따먹었어. 그러면 이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가 뭔지를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고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는 말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생명 가득하게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쫓겨나고 난 후에 죽었지. 쫓겨나기 전에는 영원히 살줄 알았죠. 그치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생명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죽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죠? 생명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똑같은 선악인데. 똑같은 선악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생명이 안 들어와 있고, 전제 조건이 이거죠. 생명이 안 들어와 있고, 선악을 이미 품고 있었어요. 선악 지식을. 그럼 선악 지식을 품고 있으니까, 선악 지식을 먹으라고 그럴 때, 당연하지. 우리는 이거 먹으면은
영원히 살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거 이해 못하면은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기본 전제가.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전제 조건이 뭐였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악 지식의 의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입 가지고 한 혓바닥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너희는 반드시 우리는 아니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 얘기를 우리가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이해를 할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얘기를? 그냥 말 조심해. 말 조심하라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자. 결론은 항상 이렇게 살자. 착하게 살자. 결론은 착하게 사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착하게 살자라는 결론이 아니고 진짜 결론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걸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선악 지식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선악 지식이 뭐로 덮여 있어요? 예, 우리는 태어날 때 선악 지식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것을 뭐로 덮냐면 생명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 이 선악 지식은 어때요? 선악 지식이 나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악 지식이 나야. 그런데 생명이 나야 하는 사람도 있고 선악 지식이 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나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놀랍게도 뭐가 풍겨져 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이 풍겨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 마음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우리는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는 두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과 악의 싸움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야. 우리 마음 안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 그래서 악을 제거하고 선만 내놓으면은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은 우리는 된다. 요거 요렇게 배웠어요. 요렇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동네가 종교 집단. 그렇죠? 근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뭘 가르쳐줘요? 놀랍게 진짜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진짜 착하게 사는 법을 안 가르쳐 주고 뭐를 하게 만들어요? 예? 폭탄 조끼 메고 가서 알라와크마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이렇게 죽으라고 가르쳐 주고 또 조금이라도 다른 말 하면 저거 이단이니까 만나지도 말라 그러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뭐 문자대로 해석을 안 하면은 그거 이상한 데니까 절대로 하지 마막 이렇게. 그게 착한 건가? 분리하는 거지? 분리하잖아요.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악과 선을 계속 분리하잖아요. 바리새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분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예요. 파리사이스 이뜻 자체가 분리하는 사람들. 뭘 분리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을 계속 분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 창세기 언제 분리하라고 그랬어요? 덮으라고 그랬지? 그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가르쳐주면 끊임없이 바리새들은 착하게 살자야. 착하게 살자. 착한, 왜냐하면 착하게 사람들이 살아야 유대인들도 칭찬받고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민심.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만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한국군이 한번 점령했던 마을 사람들은 있잖아요. 한국군을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군은 들어가면은 민심 수습을 안 했어요. 미군은 들어가서 민심 수습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한국군은 공산군의 체험이 있잖아요. 6.25 전쟁 끝난 얼마 안된 시점이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사람들의 민심을 잡아놨는지를 아니까 그 민심을 뺏어오기 위해서 미군들이 안 하는 짓을 했어요. 학교 세워, 병원 세워, 그냥 그 의료복지, 사회복지 엄청 신경 썼어요. 민심이 넘어오죠. 그렇죠? 마음이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은 마음을 이렇게 그 민심, 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꼭 군대처럼 자기네 민족의 이름을 이렇게 전 세계, 그리고 이 이방 족속 위에 유대 민족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그중에 더러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 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갈렙,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유대인으로 이렇게 딱 편입이 되고 유다족 속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길동 성경 공부 다 했죠? 예, 신길동 복음학교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이 소수가 된다라는 것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를 확장을 하고 유대인을 많이 만들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요? 민심수습책. 그럼 민심수습하려면 최고로 좋은 게 뭐였죠? 착하게 살자야. 악을 분리하고 선을.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거든. 왜냐면 유대인들이니까. 안 웃으시네. 원래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유대인이 착하게 살아봤던 적이 한 번도 없음. 이해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착하다는 소리를 하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이세요. 예. 저 세대주의자들은 착하다고 그래. 우리 뿌리가 거기 있다고 그러고. 우리 뿌리는 거기 아니거든요?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뿌리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성경, 같은 구약 성경만 들고 있을 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착하게 사는 모범을 보여주면 따라갈 것 같으니까 모범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모범을 줘요? 십일조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소득에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들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교회 가서는 헌금할 때는 모범을 보여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돈주머니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보여줘.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이런 짓을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왜 회칠한 무덤이지요? 왜 그릇에 밖에만 닦고 안은 닦지 않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요거. 지금 잘 보시라고요. 그림을 다시 안 그려도 되겠죠? 이 선악 지식,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선악 지식이에요. 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요거 닦으란 얘기예요, 요거. 선악 지식을 닦고, 뭐로 덮어요? 생명으로 덮어야 되는데, 이 짓은 안 하고, 선악 지식이란 그릇에 밖에만 열심히 닦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죠? 이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이라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야고보서다고 말할 때는 바리새인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누구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우리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원래는 선악 지식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생명으로 덮인 우리들. 그러니까 이두 마음을, 이게 마음이 벌써 둘이잖아요. 선악 지식 마음과 생명의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마.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성결하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으로 끝까지 선악 지식을 덮어.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3장에 다시 3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이제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 인정하자고요. 인정하자고요. 나는 말에 실수를 안 하려고 오늘부터 결심을 하나 했어요. 예?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말안 하기로. 말안 하기로. 말에 실수를 안할수 있는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말은 입으로 나오는 것만 말입니까? 표정도 말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최영희 성도에게, 예? 말은 분명히 사랑해 하는데 표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속에 내적 갈등을 억누르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러는 거죠. 상대방은 알죠. 아이, 저 진짜 제가 좀 심한 언어를 좀 쓸게. 아, 저 새끼 저거 진짜 말은 천사처럼 하지만 아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유, 저 마귀 새끼네 저거. 그렇죠? 거꾸로 반대의 상황도 많단 말이에요. 그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 여자가 이 기도 그 반군들로부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어.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로 인정받는 순간 그 아이는 살해를 안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해. 그 자기 눈앞에서 지금 수십 명이 죽었어요. 다 죽였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죽은 저 사람만이 엄마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살려주려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는데,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내 엄마는 저기 있어! 왜 옆에 있던 반군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애한테, 요번에 애한테 물어봐. 네 엄마 맞냐? 그랬더니,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엄마는 여기서 죽은 사람이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바로. 정직하면, 이런 일을 당해요. 그쵸? 정직하면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언제나 표정과 말이 다르게 나와요.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두 마음은 어떤 거냐면 마음 속에 뭔가를 담아놓고 이게 덮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이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덮여서 이게 못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덮여서 그냥 생명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다가 몇 단계의 필터링을 거쳐요. 선악 지식이. 생명의 필터링을 계속 거치다가 보니까 나중에 출발은 선악으로 출발했지만 나올 때는 뭐로 나와야 돼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말과 표정이 일치가 돼서. 요게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케 되는 건데 우리는 뭐를 성결케 하려고 그래? 행동을 성결케 하려고 그래요. 행동이 너무 성결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 엄마는 돌아가신 분이고 지금 총 맞아 죽은 사람이고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근데 이 여자의 진심은 뭐였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건데 그 진심을 안 알아줬다니까? 이 아이는 너무 순진하고 정직해. 뭘 이렇게 융통성도 없어. 융통성이 좀 발휘 좀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의, 생판 모르는 아줌마의 진심을 몰라준 거예요. 상황 파악 능력도 없어.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생명의 필터링을 통해서 나왔으면은 살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착하게 살, 아이의 입장에선 착하게 살자 했어요. 그러면 그 살리려고 했던 여자의 입장은? 여자의 입장도 착하게 살자였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가 죽었어. 그쵸?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탓이에요? 아무 탓도 아니야. 방군이 쏴 죽인 방군 탓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자기 진심은 이 죽은 사람이 내 엄마예요 라는 것을 잠시 잠깐 접어두고, 그 상황에서 그 순간 딱 그 1분만 넘어가면 돼. 아니 몇 초만 넘어가면 돼. 그거 딱 접어두고 이 아줌마의 진심을 읽고, 아줌마가 내 엄마예요, 이 여자 내 엄마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두 마음이, 자, 두 마음이라는 게이 상황에서 누가 두 마음이었을까요? 예? 너무 어렵죠? 저도 이 얘기를 꺼내놓고 후회하고 있어요. 이 개념으로는 됐는데 막상 말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말도 떨리고 그러네, 갑자기. 자, 진심이, 이 아이의 진심은 뭐였어요? 엄마 밝히는 거야, 그냥. 근데 여자의 진심은 뭐였어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의 마음으로 애를 살리고 했던 거야.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이 아이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을 안 받아줬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바리새인은 한 마음으로 살아갔죠. 선악 지식 한 마음. 그렇죠? 아이는 너무 정직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그게? 덮어줄 때는 덮어주고 포기할 땐 포기하고. 그래서 침묵에서, 소설 침묵, 엔도 슈샤쿠의 그 영화 사일런스에서 그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 지금 살아남은 자들, 그 신부 둘 있었죠. 우리는 그 신부 둘에게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두 마음인데 이제는 뭐로 표현을 하고 살아요? 한 마음으로. 아, 이게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하려니까 무지하게 어려운데요. 지금 성경이 창세기 3장, 2장, 3장 내용이 이거고 야고보서가 이거예요. 자,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동기가. 누구나가 출발, 이 행동의 동기는 출발선상 어디서 출발을 해요? 누구나가 다. 요거는 너무 발전한 거고, 생명이 없어요, 그냥. 선악 지식이야. 누구나가 다 선악 지식이야. 그럼 이렇게 행동의 출발 동기는 전부 다 뭐예요? 선악 지식이죠.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이건 한 마음이에요. 요건 한 마음. 그런데 이 선악을 생명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이럴 때는 이게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요게 이제 두 마음이에요. 근데 두 마음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것을 생명으로 덮었으니까 생명이라는 한 마음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니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만 보면 우리는 저 출발점이 선악인지 생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 이제는. 예, 우리는 알아, 우리는.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된 나와 아버지와 성령님은 안 되니까요. 뭐를 알아요? 생명의 필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선악만 툭 튀어나온 행동인지, 겉으로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되죠. 겉으로는 누가 더 존경을 받아요? 한 마음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을까요? 두 마음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을까요? 그렇죠.
한마음 가진 사람이 이 한마음으로 나 선악계로만 나오니까 아주 세게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봉사 열심으로 살아간다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근데 이 한마음이 두 마음으로 싹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누릴까요? 뭐부터? 여기서 했던 예, 이게 다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짜를 다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하겠죠. 지금 선악 지식에서 했던 게다 가짜였잖아요. 다 조건부였잖아요.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 자식 잘 되라고, 우리 가문 잘 되라고, 뭔가 목적을 두고 했단 말이에요. 목적. 근데, 이거 다 쓸데없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악이 내려지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유가 생겨요. 근데 자유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희한해. 우리 프로슈크마에서 수없이 검증이 됐는데, 자유가 생기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예배도 안 나와. 교회 봉사도 안 해. 심지어는 주머니에서 그 쓸데없는 가치 없는 금덩어리를 넣고 다니 금을 더 소중히 여겨. 진짜 물 맛을 봤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봤는데, 금덩어리가 아직도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안 써.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이분들은 이제까지 선악 지식으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멋지고 훌륭하게 사는 게다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몽땅 가짜라는 게다 폭로되는 거야. 이 시절로 살았던 그 모든 행위나 믿음에 이게 다 가짜라는 게 폭로돼. 이거 우리 프로슈크마에 오면 다 폭로당한다니까요? 교회도 막 나오고 싶을 때 나와버리고, 예? 예배도 막 드리고 싶을 때 드려버리고, 그 교회, 우린 들어오고 나갈 때다 절차가 있는 거 아세요? 교회 들어오고 나. 아니, 세상에 어떤 모임에 갈 때도 다 절차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못갈 때는, 아이고, 예. 아유, 회장님, 오늘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수 있잖아요. 우린 뭐 절차도 없어,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와버리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버리고. 절차 자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 맞나? 하긴 성도지 뭐. 뭐 똑같은 성도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이 확. 똑같은 성도인데 뭐. 그렇지 뭐. 성도지.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는 살긴 하는데, 아, 이게 참 우리 공동체 맞나? 이런 회의가 될 때는 많이 힘들죠. 저도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올라와요? 그때는? 스물스물스물? 스물스물스물 선악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이 마음에 뭐가 계속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렇게 덮는 말도 하고, 덮는 행동도 이제 더러더러 나오기 시작해요. 아직까지는 100% 아니에요. 더러더러 나와요. 이거 한번 끄집어내면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만큼도 안 달라요. 제가 요번에 부동산에서, 우리 그 구로 부동산에서 전기 증압 때문에 제가 법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막 소리 질러 버렸잖아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나도 소리 지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네? 내가 왜 이렇게. 아, 내가 뒤에 이렇게 우리 같이 오신 성도님들 믿고 내가 막큰 소리 지르고 있구나. 야, 신난다. 이러고 생각했다가 뒤로 후회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이 교회 첫인상이 목사 이미지인데. 목사가 벌써 승질이 멍멍이 같다. 벌써 아니, 우리가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 저는 안 갔지만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 벌써 우리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동네 소문이 다 났어. 들어가기도 전에. 근데 목사가 어디서 소리 지르고 싸웠어. 아유. 이거 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에 지금 열나서. 아직 필터링이 안된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것을 끊임없이 꺼내놓는 일이 뭘까요? 선악을 그냥 다이렉트로, 한마음처럼 꺼내놔 버리면. 선생질 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 많이 되는 일이에요. 선생 많이 되는 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꺼내놓는 게 아니라 얘를 시차를 두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입에서 이렇게 생각났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찰나의 시간에 이게 필터링이 돼서 도저히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두 마음이 존재한다를 알게 되는 거죠.
원래 출발은 이건데 필터링돼서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와, 두 마음이 하나가 됐네. 이게 진짜 한 마음이에요. 오리지널 한 마음은 요거예요. 선악 지식이에요. 오리지널 한 마음은. 자, 그래서 3장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당연히 실수하죠.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 온전. 온전이라는 것과 완전은 다르다고 그랬죠? 완전은 전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은 실수해도 어떻게 돼요? 응, 덮어주는 거야, 그냥. 이게 온전의 대명사가 우리잖아요, 우리. 온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완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나야, 나. 오직 나.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은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자기의 정체를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이름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이걸 가지고 나는 나다. 자기 선언하는 게 비로소 우리가 아니 자기 선언하는 게 비로소 사람이 자기됨의 출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했는데 저는 또 건너갔어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너가세요, 거기서.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로 건너가야 되냐면 나에서 우리로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 건너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로서만 존재하면 모든 출발점은 뭐예요? 선악이에요, 선악. 선악은 결코 자기를 안 죽여요. 자기를 살려줘요. 끝까지 살리는 일을 해요, 선악은.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안 죽어요. 안 죽인다니까요? 자기 자존심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뭘까요? 자기 자존심의 가장 강력한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생김새. 누가 생김새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최영희 성도가 저를 요새 가끔 놀려요, 이제. 드디어 약점을 잡았어. 그전엔 약점으로 안 보였다가 사랑의 눈이 싹 벗겨지니까 드디어 약점이 보이는데 키 작다고 그러고 왜소하다고 그러고 막 그거 가지고 가끔 약점을 잡아요. 성질이 막 나면은 필터링이 안될 때는 필터링이 돼서 나오면 괜찮은데 필터링이 안될 때는 당연하죠. 필터링이 안 돼서 나도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키 작다고 그러고 막 응? 내가 더큰게뭐 꼽냐 막 이러고 근데 그 얼마나 인간적인 대화예요? 내가 생명으로만 다 덮을 수 있으면 그렇죠?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안 되는데 뭐 자존심의 표현이 또 뭐로 나오냐면 가진 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돈질을 하느냐 부자들은 절대 돈안 쓰는 거 아시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누가 돈을 쓰죠? 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것을 부자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찌질이들 저거 자존심 회복하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받아주지 뭐. 부자들은 딱 마인드가 그거예요. 저 찌질이들 내가 받아주면은 얼마나 기뻐? 나 같은 인간이 받아주는데? 이러고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돈을 아무런 무슨 거리낌 없이 당연히 받아. 아니, 있으면 쥐가 써야지. 이게 부자들의 마인드예요. 그쵸?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왜 자기가 돈을 낼까요?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그럼 돈이 없으면은 안 만나.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요새는, 아니, 제가 옛날에는 돈을 많이 썼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썼던 사람이었을까요? 옛날에는. 예? 많이 쓰고 살았어요.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내가 내, 내가 내. 어디 가면 내가 다 내, 돈을 다. 다 쓰고 있어, 막. 누가 이렇게 조금 부자, 돈 있는 놈, 분명히 돈 있는 놈인데, 돈을 안 내고 막 민정규정하고 구두금 메고 있고, 무슨 괜히 옷을 막 먼지 털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아 됐어 됐어 내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내가 할게.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진심으로 이제 사주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받고 있는데, 아, 너무 오래 했더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도로 사야 되나? 이런 시점이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딱그 2017년도 6월 달까지는 제가 다 사겠습니다. 예? 아, 지나갔어요? 죄송. 안 넘어가시네.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자존심이 상하면은 주로 가진 것, 외모, 그거 극복하지 못해요. 그럼 마음이 전부 어디서 출발해서 그래요? 선악으로 출발해서. 이게 부유해지려면은 생명으로 덮여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 도식으로는 생명으로 덮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으로 덮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생명으로 덮인 거예요. 무슨 교리로 암기하고 있고, 말씀을 내가 그냥 붙잡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생명에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무생물, 생명이 없는 보일러가 얼음 떨게 땅땅 얼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갔어. 야,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인데 그래도 깨끗하게 씻고 가라고 까딱 하면 머리도 못 감고 나올 뻔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이니까, 사람 같으면, 살아있는 생물체 같으면 속이기라도 해. 잠시 안 아픈 척할 수도 있는데 기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땅땅 얼은 얼음 덩어리가 막 어제보다 가니까 더 추워가지고, 어제는 요만큼 얼었는데 오늘은 이만큼 얼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 밤새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얼다니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 물보충을 딱 푼데 안 얼었어. 물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1년째 살기 때문에, 11년 넘었어요 이제 드디어. 12년째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일러와 저와 수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 사이에 보일러 기술자들도 수많이 와서 중재를 해줬어요. 이 보일러 노인께서는, 이 노인 보일러께서는 지금 상태가 어떠하시고 마음 상태가 어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 주시라고, 얘는 보일러는 두 마음일까요? 한 마음일까요? 한 마음. 이제 아시네. 예. 보일러는 오직 한 마음이세요. 오직 한 마음에 깨끗하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주시면 그한 마음이 열심을 내고 일을 해요. 근데 그런 보일러가 생명이 딱 덮여서 두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는 한 마음의 정체가 폭로가 되죠. 일을 안 하세요. 일을 안 하시고 봉사도 안 하세요. 제가 가서 사랑으로 덮으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었어. 작동을 안 하세요. 작동을 안 하셔가지고 드디어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사망하셨어요.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가끔 부활. 가끔 부활. 지금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덮어줄 때 온전한 거지, 스스로는 혼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혼자 완벽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컴플렉스가 많아서, 꼭안 그런 분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혼자 살기를 원하세요. 결혼도 안 하고. 저는 어제 결혼한 이 신혼부부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내 결혼식장 가서 눈물 흘린 거 처음이다.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갔던 성도님들도 다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 눈물을, 아이고 참. 저야 이제 우리 진우 나이 또래 아니에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야, 그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장면에서, 우리 신랑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 장면에서, 야, 나이는 우리 진우 나이만큼 한참 어리지만 그 마음이 엄청 크구나. 야, 선악을 생명으로 덮고 있구나. 두 마음이구나. 이제 두 마음이 뭔지 아셨죠?
두 마음이. 근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을까? 원래는 우리는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바리새들은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품을 두 마음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보일러는 원래 하나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덮이니까 이놈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두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두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필터링이 되어서 성결케 되는 거예요. 성결케 되는 과정을 지금 3장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4장 8절까지 설명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혀나 배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나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예요. 마음 문제예요, 그냥. 마음으로 다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마음으로 읽고 넘어가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요건 이제 바꿔요. 우리가 마음이 하고자 하는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그 마음으로써 사공의 뜻대로 행한다. 배를 움직이는 건 키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마음이 뭐로 움직여져요? 마음이 생각으로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자. 자, 어디까지 쓰고 어디까지 지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사람을 움직이는, 이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동기와 출발점이 있는데, 지금 야고보서는 이걸 다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3장이. 행동하게 되는 동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심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는 열심으로 행동을 해요.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이그 동기, 행동의 동기와 원인은 진심이냐, 열심이냐. 진심은 어디서 나와요? 예,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선악이 내 진심인 줄 알았을 때는 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고 나니까 진심이 뭐로 나와요? 필터링이 돼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필터링 돼요. 수십만 겹의 필터링 돼 있어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면 진심이야. 그치요? 그치요? 그런데 열심은 뭐예요? 열심은 딱 하나야, 그냥. 열심은 한 마음이에요. 선악 지식. 그래서 선악 지식을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나 선악 지식만을 얘기하는 데 가면은 사람들이 열심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악, 그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 홍익당에 윤모 대표 대통령 출마할 때는 기본이 10억이에요. 대통령 출마 등록 비용만. 10억이 그 대표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다 댔을까요? 그쵸. 진심이라고 착각했던 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진심이라고 착각했던 그분들이 다 열심으로 모아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서 대통령 출마도 하고 이름도 한번 딱 멋지게 내걸었단 말이에요. 경력 하나 딱 쌓았어. 어? 이 세상을 진심의 땅으로 만들자. 진심이 아니고 열심이라니까, 그분들은 그게. 열심이야, 열심. 그 열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심이, 이제 선악 자체가 일단 기본이 열심이야. 이 열심이 생명으로 필터링 되면 열심은 어떻게 바뀔까요? 진심으로 바뀌고, 진심은 진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뭐가 달라요? 열심과 진심이 다른데, 진심에는 열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딜까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의 목적, 축복의 목적, 성공의 목적, 회복, 뭐 좌우지간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심의 지향점은 뭘까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아버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 관계로 살아가요, 아버지하고 이 관계로.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관계로 살아가는 그 터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할 때마다 뭘 체험하게 돼요. 아, 이것도 짝퉁이라니까? 이거 광명이 청사가 가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탄 마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광명이 천사잖아요. 이 목적을 성취할 때마다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은? 체험을 한다니까요? 체험을 하는데 무엇을 체험해요?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서열학 지식에서 나오는 그 열심으로 목적을 성취한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짜라고 추어도 의심할 수가 없죠. 체험까지 해버렸는데, 확증까지 받아버렸는데.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발한다니까요. 얘를 뭐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 선악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게 진심이고, 이 진심은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 관계, 내 친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두 가지 말이 나오겠죠. 행복해, 사랑해.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사랑하게 돼. 이게 무한히 반복돼. 이 관계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한 축은 사랑이고 한 축은 행복이야. 무한히 이게 반복된다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사랑해. 아무리 말을 바꿔도 이게 말다 돼.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사랑해. 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해요? 목적을 성취할 때마다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해주고 고생해주는 그 우리 모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일시적인 거예요. 목적 성취를 못해. 계속 목적 성취를 못하고 망가지고 깨지고 터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은 사랑과 행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짝퉁. 근데 여기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목적 달성 못하고 목적 성취 안 되더라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고백을 해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사랑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걸 우리들에게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이 가짜들은 가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가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가짜들을 다 진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들의 특징은 우리 빼고 다 이단이야.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종교사에서 가장 이단을 많이 만들어냈던 교파 교단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단 종교로는 기독교가 넘버원. 그 중에서도 넘버원은 장로교. 그 중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넘버원은 장로교 보수 합동 고려 무슨 보류 보수자만 붙으면 다 이단 만들어내는데 선수들이야. 다냐. 자기네 빼고 다 이단이야.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답이 나오죠. 그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소통할 때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워낙에 이게 없었으니까 이제 사랑의 행복회가 이제 우리 안에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는 그 누구도 가짜다 무슨 잘못됐다 얘기 안할 겁니다. 지금 구분하느라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사실 가짜 진짜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구분하느라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조용팔이라고 놀렸던 예? 죄송합니다. 가짜 진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그러나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말다 걷어버릴 겁니다. 싹다 그동안 했던 말 유튜브에 올렸던 싹다 걷어버릴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공격적인 말안할 겁니다. 필터링이 안 됐잖아요. 그쵸? 필터링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와. 그러니까 이건 마땅하지 않아. 원문으로 봐야 돼. 이게 3장 10절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매동사만, 그 부정, 이 매만 들어가면은 막 헷갈려, 막 헷갈려.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찬송은 뭐고, 저주는 뭘까요? 자, 저주는 카타라예요. 자, 저주를 한번 봅시다. 저주가 뭔지를. 저주는, 이 바울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카타라가 총몇번 쓰여졌냐면요, 둘, 넷, 여섯 번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저주에 속해 있어요? 율법. 율법이라는 게 뭐죠?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열심으로 목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게 됐어요? 저주. 저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저주를 받았죠. 자, 보세요. 선악 지식만 놓고 보면 얘는 뭐가 되죠? 저주예요. 선악 지식에서 뭐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목적지향적인 어떤 그 기준 틀을 주잖아요. 그치요? 선악 지식이 대표적인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것. 그런데 생명으로 딱 덮이고 나니까 선악 지식이 저주가 될까요? 아니죠. 요게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생명, 이 선악 지식은 뭐로 바뀌어요? 살리는 지식으로 바뀐다니까요? 생명의 지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 지식을 확 덮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십자가. 이걸 통해가지고 예수가 생명, 선악 지식을 확 덮는 사건을 통해서 우린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는 우리들은 뭐가 회복돼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돼서 그다음부터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하고 관계를 가져요? 아버지. 누가 다리를 놔줬어요? 생명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다리를 놔줘서. 그렇죠? 자,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저주함에 가깝다. 이때 이 카타라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뭐죠? 선악 지식이 그냥 그대로 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컴플렉스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적 판단이 나를 향하여서 칼끝을 겨누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가졌던 그 선악 판단이 이제 나를 향하여서 칼끝을 겨누지 않고 생명에 덮여 이제 내 이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이제 선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덮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마다 아버지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그 모든 봉헌을 다 챙겨 주십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을 유일한 봉헌이시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제는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히 내려진 자리에서 진심으로 피어나는
그 열심이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얼마나 영화스러운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기로 충만하신 교통연애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